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 상태 통쾌한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18번째 시간, 차로 변경, 진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이 차선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선 변경은 잘못된 말이고요. 차로 유지하고 똑같이 차로 변경 또는 진로 변경이라고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채점기의 항목에 진로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니까 진로 변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1차로, 2차로, 3차로로 차로를 말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 말입니다. 자, 진로 변경, 차로 변경,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왜 어려운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진로 변경, 차로 변경 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로 변경, 차로 변경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진로 변경, 차로 변경 잘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이드 미러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왼쪽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이드 미러를 임의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를 우선 맞추실 때, 자, 지면, 우리 보통 저 멀리 지금 차가 움직이죠? 저기가 이제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지평선을 내가 좀 더 절반에서 약간 위에 보이게 맞추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자, 내 차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펜다 부분, 뒷바퀴 핸다 부분, 볼록 튀는 부분 있죠? 저기를 사이드미러 절반에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미러 절반에. 자, 이렇게 절반에 맞춘다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사이드 미러의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자, 펜더의 꺾어지는 부분이요.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 저 부분이. 자, 저 부분이 내가 왼쪽에 지금 세보레 차량, 예, 크루즈인가요? 크루즈가 한 대 서 있는데, 저 크루즈의 앞바퀴를 한번 잘 보세요. 지면이. 앞바퀴 지면이 저 펜더 꺾이지는 우리 사이드 미러 절반에 맞춘 그 위로 올라가면 차로 변경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갈수록 저 바퀴가 점점 핸다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예, 그만큼, 자, 이렇게. 자, 꺾여지는 부분이 저 크루즈의 앞바퀴 부분이랑 이렇게 일치하는 게 보일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차로 변경 가이드라인이라고 스티커들을 붙이셔도 되고, 자, 예를 들면 이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를 절반에 뭐 맞추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절반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절반 맞추면, 자, 보이시나요? 앞바퀴가 사이드 미러 절반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걸 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펜다 기준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가능한 거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 정도 거리가 대충 한 30m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저 차랑 나랑 차의 속도가 일치할 때만 이 거리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저 차가, 자, 이건 떼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붙이지 마세요. 운전할 때, 실제로는. 만약에 내가 지금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린데 저 차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커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50의 속도를, 50km를 달리고 있고, 저 차도 똑같이 50일 때, 똑같은 50일 때, 이 정도 거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차로 변경, 진로 변경은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속도로 한다. 단지 거리는, 일정한 거리는 있다라는 거. 그 기준을 내가 차의 핸다 꺾이는 부분이 절반의 차 위에 있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 특히 진로 변경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 보면 진로 변경 깜빡이 켜고 진로 변경할 때 발이 이게 엑셀에 있지 않고
브레이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엑셀을 떼도 속도가 떨어져요. 그럴 때는 저 차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겠죠. 이렇게 확 커질 때는 진로 변경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내가 더 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속도로 똑같은 50,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진로 변경하면 위험하죠, 그죠? 그때 내가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를수록 내가 진로 변경이 쉬워진다라는 거. 이거. 그래서 진로 변경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차들이 나보다 빠른 차들이 여러 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자, 보니까 왼쪽을, 자, 깜빡이 켜고 왼쪽을 봤더니 한 네 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한 대, 또 두 대, 세 대, 네 대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는데, 자, 흰색 차 보세요. 흰색 차 뒤에는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살짝 줘가지고 저 흰색 차 뒤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흰색 차 뒤에 비었으니까 이 흰색 차 뒤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진로 변경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속도를 유지하고 어떤 때는 속도를 더 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내가 여러 대가 오니까 나는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차가 크루저가 나보다 빠른 것 같진 않아. 속도 비슷해. 이럴 때 내가 더 속도를 내줘야 되겠죠. 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리는 되죠. 들어가거나 또는 내가 속도를 줄여서 저 뒤에 흰색 차 뒤로 들어가거나 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진로 변경은. 그래서 진로 변경이 어렵다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진로 변경할 때는, 자, 우선은 내가 왼쪽을 계속 볼 수가 없죠. 전방을 우선 봐야 됩니다. 근데, 자, 깜빡이를 켜고, 자, 진로 변경에서 깜빡이를 켜고 왼쪽을 쳐다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항상 먼저 앞에, 자, 앞에 봤을 때 턱 몇죠? 위험한 거 없어. 뭐 신호등도 초록불이야. 뭐 신호등이 없거나 뻥 뚫렸어요. 뚫린 상태로 안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왼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때 판단할 때 계속 보고 있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어떻게 한다? 앞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앞을 보면서 자, 왼쪽에 차가 있었어요. 그죠? 왼쪽인데 이 차가 나랑 똑같이 50, 50이야. 아, 앞에 뻥 뚫렸어.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더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안 빠르니까 왼쪽 차가. 또는 앞에 뻥 뚫렸고 왼쪽 차가 좀 빠르고 뒤에도 바짝 따라오는데 뒤에 흰색 차가 뒤에 텅텅 비었어. 따라오는 차가 하나도 없어. 그때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살짝 줘서 뒤로 꽁지발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꽁지에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변경 잘하는 거는 딱 다른 거 없습니다. 판단을 잘하시면 돼요. 판단을.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달리면서 진로 변경을 해볼 텐데 이땐 되고 이땐 안 된다라는 거. 자, 지금부터 달리면서 진로 변경, 차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전방을 먼저 안전 확인. 자, 앞에 뭐 위험한 게 없어요. 뻥뻥 뚫려 있습니다. 야, 이 상태에서 내가 차로 변경할 때, 자, 첫 번째 전방은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실선이 시작돼요. 그럼 실선을 위반할 것인지 아니면 점선에 들어갈 건지 본인이 판단합니다. 법을 저는 100% 지키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데 실선에서 변경하면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선은 어쨌든 실선 점선을 좀 무시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실선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안전 확인 됐죠? 자, 좌측 깜빡이 킵니다. 키고 깜빡이 키고 왼쪽을 봅니다. 차 없죠?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깜빡이 끄고요. 자, 가다가 또 이제 우측으로 한번 차로 변경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는 지하차도예요. 지하차도면 당연히 실선이 이어지겠죠. 실선이 이어지니까 당연히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선을 약간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또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안전 확인 됐죠? 우측 깜빡이 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없죠? 그럼 차로 변경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앞을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좌측 우측을 보고 있으면 차가 도로가 삐뚤죠? 이렇게 곡선이에요. 보고 있느라 차는 엉뚱한 데 가서 벽을 쳐봤거나 차로 이탈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차로 변경하기 전에 먼저 깜빡이 켜기 전에 미리 힐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차로 변경할 때 먼저 보고 힐끔 먼저 봅니다. 내가 변경하기 전에 여유 있게
예, 그래서 여유있게 차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m 다 와가지고 차로 변경하려면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로 변경, 아까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진로 변경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자, 내가 오른쪽 옮기고 싶어요. 근데 트럭 보세요. 느리죠. 아, 그럼 내가 트럭 뒤로 가는 것보다는 트럭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항상 진로 변경은 여유 있게 하셔야지, 초보분들 여유 있게 하셔야지 급하게 하려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트럭보다 빠르니까 당연히 우측 보시면 멀리 있죠. 예, 차로 변경 가능하죠. 핸다 절반 위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 너무 깜빡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막 깜빡이를 빨리 끌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 깜빡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차로 변경 자체가 어려워요. 깜빡이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굴삭기점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자, 왼쪽 비어있죠? 깜빡이 켜고. 예,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운전은 판단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이라고 그랬죠. 예, 일정 속도 유지. 자, 제가 이제 트럭이랑 똑같이 속도를 맞출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자, 트럭이랑, 자, 거리부터 만들고 나서 속도를 유지할 겁니다. 자,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트럭은 한 70k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km 정도.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측을 봅니다. 핸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예, 크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예, 이러면은 예, 차로 변경 가능하겠죠. 이렇게 깜빡이 켜고. 자, 보세요. 크기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죠? 이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크기가 일정 크기. 아까 핸다 위에 유지를 하고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지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라는 거. 발도 아까 보셨죠? 발도 내가 엑셀에 있지 브레이크를 안 가져오죠. 브레이크로 가면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면 저 트럭이 나보다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뒤로 들어가는 거. 이제 상상을 좀 하세요. 모닝 뒤로 차들이 없고 모닝 앞으로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닝 앞으로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달리고 있는데 모닝이 있는데 모닝 뒤에는 비어 있어요. 자, 모닝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느낌에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모닝 뒤에 비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속도를 좀 줄입니다. 브레이크 살짝 줄이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뒤로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붙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 되셨나요? 그래서 아, 상황에 따라서 뒤로 붙어 들어가느냐,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느냐, 그 다음에 속도를 더 내서 들어가느냐, 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뒤로 들어갈 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룸미러. 예. 룸미러를 보시고 뒤에서 빠짝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줄이셔야 되겠죠? 예. 확인도 안 하고 줄이시면 위험합니다. 자,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빠짝 붙어 들어오는데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빵 거립니다. 자, 그럴 때는 미리 깜빡이를 켜주세요. 예. 뒤에 화물트럭 있을 때 미리 깜빡이 켜서 아, 차로 변경하는구나 보여주면 트럭은 1차로로 피해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 차로 변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판단만 할 줄 아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매뉴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회 3개 통계 운전강사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